이제 PD는 뭐냐 그러면은 그 트레이닝 데이터의 디스트리뷰션이고요. PG는 이제 제너레이트 된 애들의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두 개를 트레이닝 시켜야 되잖아요. G하고 D를 갖다가 트레이닝 시켜야 되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 하나를 픽스하고 하나를 옵티마이즈하고 또 다른 하나를 픽스하고 또 다른 거에 대한 옵티마이즈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먼저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트레이닝 할 때는 G를 픽스하고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트레이닝 하는데 디스크리미네이터 어떻게 트레이닝해요? 이미 앞에서 봤던 뭐 로지스틱 리그레션처럼 그냥 그 바이너리인 경우에 correctly labeling의 probability가 높아지는 쪽으로 또는 크로스 엔트로피에러를 낮추는 쪽으로. 자,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뭐예요? 만약에 X가 데이터, 즉 true이면 correctly labeled probability가 높아지는 쪽으로. X가 generate된 애라면은 반대로 1-D가 높아지는 쪽으로. 그러니까 이게 correctly labeling의 probability를 높이는 쪽이고, 이제 이 generate 된 거라는 거는 어떤 랜덤 노이즈에서 인풋을 뽑아서 그거를 제너레이터에다가 집어넣은 결과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요거를 맥시마이즈하는 방향으로 D의 그 디스크리미네이터의 파라미터를 이제 업데이트합니다. 그럼 이제 업데이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 픽스드하고 제너레이터의 파라미터는 뭐예요? 제너레이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내가 만든 거를 그렇다 진짜라고 할 probability가 높아지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 디스크리미네이터 입장에서는 fake 데이터가 0이라고 레이블할 probability가 높아지는 쪽이에요. 그럼 제너레이터 입장에서는 반대로 이거를 미니마이즈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서로 상반된 입장이니까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제너레이터라고. 그렇죠? 그래서 요 파트가 제너레이터랑 관련되니까 디스크리미네이터 입장에서는 요거가 맥시마이즈 되게, 제너레이터는 그거가 미니마이즈 되게. 이래서 애드버서리의 트레이닝이 돼요. 애드버서리화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닝이 잘안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디스크리미네이터 이거를 이제 높아지는 쪽으로 업데이트가 되는데 다시 제너레이터는 그 퀀터티가 낮아지는 쪽으로 또 업데이트가 돼요. 디스크리미네이터 다시 이걸 높이려고 하고 제너레이터 이거 다시 낮추려고 하고 이래서 뭔가 이제 이퀄리브리엄에 도달을 하면은 되는데 잘안 도달할 수도 있고 그냥 이런 스탠다드한 트레이닝이 뭐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실습 시간에 하는 뭐 엠리스트 가지고 간단하게 해보는 거는 별 문제는 없어요. 아 그렇더라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한 10번 돌리면 몇번 정도 성공하는지 뭐 10번을 내가 뭐 돌리는데 10번 다잘 된다? 아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코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스탠다드한 트레이닝 한 10번을 돌렸는데 한 4번 정도는 잘안 됐다? 그런 게 아마 보통 정상이에요. 원래 이 걔네 비헤이비언. 그래서 많은 연구들이 그 이후에 계속 진행이 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더 스테이블하게 트레이닝을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엄청 많아요. 그냥 가장 스탠다드한 방법이 뭐잘 되기도 하지만 안될 때도 많이 있거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매력적인 거죠. 사람들이 이제 개입해갖고 연구할 건덕지가 더 많아지는 거죠. 처음에 제시한 방법이 너무 퍼펙트하면은 아무도 인용을 안 하고 관심이 없어요. 그래, 너 잘났어. 너 해. 뭐더 이상 내가 뭐 들어가갖고 할 만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너무 좋은 논문이고 너무 좋은 방법인데 인용은 거의 안 되는 것들이 있는. 그 진짜로 유명한 세계적인 그 천재들이 쓴 논문이 별로 그렇게 인용이 잘 되지는 않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너무 퍼펙트해서. 그러니까 인용이 많이 되는 거는 좋으면서 허점들이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자꾸 거기에 개입해 갖고 많은 일들을 갖다가 할수 있죠. 그런 논문이 진짜로 인용도 많이 되고 좋습니다. 그래서 미니맥스 옵티마이제이션인 셈이에요. 그러니까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대해서는 맥시마이즈하고 제너레이터에 대해서는 미니마이즈한 거죠. 그러니까 이 퀀터티를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대해서는 맥시마이즈하고 제너레이터에 대해서는 미니마이즈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 밸류 펑션을 바로 그냥 그대로 쓰고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대해서는 맥시마이즈, 제너레이터에 대해서는 미니마이즈. 그리고 제너레이터, 디스크리미네이터는 둘다다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그냥 뭐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뭐 풀리 커넥티드 네트워크일 수도 있고 이제 이미지들을 다루는 경우는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일 수도 있고. 자, 이거는 뭐 인퍼런스 테크닉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막 이해하기가 어렵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얼터너티브하게 디스크리미네이터 업데이트하고 제너레이터 업데이트하고 디스크리미네이터 업데이트 제너레이터 업데이트 이렇게 얼터너티브하게 업데이트해서 어느 정도 컨버지 할 때까지. 자, 그런데 얘의 크리티컬한 문제점이 뭐냐? 굉장히 샤프 루킹 이미지들을 잘 만들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그 가장 하나의 그 문제점이 그냥 지금 스탠다드한 개념을 봤을 때 보면은 지금 이제 이렇게 실제 그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한 여덟 개의 중요한 모드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그 데이터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그 모드를 갖는 그 트레이닝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갠을 갖다가 트레이닝 하면은 이거를 이제 다시 잘, 이 디스트리뷰션을 잘 근사화해야 되죠. 근데 이제 실제 갠 같은 경우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그러면은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어떤 특정한 모드만 잘 표시하고 나머지 모드들을 갖다가 무시를 해버립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이게 걔네 이제 가장 어떤 하나의 그 리미테이션?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또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일단 알고 계세요. 모드 컬랩싱. 모드 컬랩싱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모드 컬랩싱이 왜 일어나느냐? 직관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너레이터는 뭐예요? 무조건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속이면 장땡이죠. 자, 그러면 이제 제너레이터 입장에서 이몇 개의 모드가 있는데 분명히 어떤 모드는 내가 쉽게 만들어낼 수 있고 어떤 모드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떤 모드는 내가 만들어도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잘 속고 어떤 모드는 내가 열심히 만들었는데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잘안 속고. 그러면 제너레이터 입장에서는 잘 속일 수 있는 모드를 더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굳이 내가 만들었는데도 잘안 속으면은 그 모드를 이제 무시를 합니다. 그리고 잘 속는 모드로만 이제 집중을 하게 되는 경향을 보통 보일 겁니다. 그런 것이 바로 모드 컬랩스. 이거는 adversarial training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러니까 뭐 variation autoencoder는 이제 이런 그 현상이 안 나타나죠. 이거는 이제 갠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현상입니다. 하여튼 알고 계세요. 모드 컬랩싱이라는. 그러니까 모드 컬랩싱을 없애기 위해 또 수많은 노력, 그래서 이제 많은 또 논문들이 발표가 된 겁니다.